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 보훈 철학원장 역설가 보훈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후잡을 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이것이 돈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재물을 깎아먹는 물건과 반대로 갖다 놓기만 해도 돈을 쓸어 담는 물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식물인데요. 처음부터 등골이 오싹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꽃이나 난초 등 화분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든 식물이 내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식물은 우리의 재물운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드라이플라워인데요. 말려서 보관하는 꽃을 드라이플라워라고 하지요. 보기에도 예쁘고 좋지만 말린 꽃은 결국 생기가 없어 죽은 꽃입니다. 생명을 다하는 것은 바로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학에서 쓰는 말로 생기복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생기가 기와 복을 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송장꽃을 집에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은커녕 벌레만 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사람보다 키가 큰 식물인데요. 생화는 다 좋으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살아있고 생기를 품는 식물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보다 키가 큰 나무를 들이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대형 식물이나 화분은 사람의 기운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식물이 사람의 기운을 빼앗고 자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과 사람 간의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형국이니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뾰족한 식물입니다. 현침살, 뾰족한 식물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과 같이 인생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게 봅니다. 이런 식물은 재물운을 깎아먹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선인장 같은 가시가 도진 식물은 물론 장식으로 만든 날카로운 장검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칼도 날카로운 도구로서 이 현침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후에 서랍에 넣어두거나 칼 보관함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항인데요. 이것도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풍수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하지만 만약 어항 위치가 이곳에 있다면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에 바꾸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서쪽은 재물을 관장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어항은 물의 요소가 강한데요. 서쪽에 어항을 두는 건 물에 돈을 던지는 짓과 같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둘째치고 5천원, 5만원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살을 타고 휩쓸려 흘러가게 되겠지요. 그러니 만약 집에 어항이 있으시다면 서쪽은 꼭 피하시되 되도록 동쪽을 향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석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한번 보십시오. 치킨집 쿠폰이나 메뉴판 자석이 붙은 집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자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건 난 돈이 싫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라 치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냉장고가 옛말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곳간이지요. 그야말로 보릿고개 시절 귀중한 양식을 두는 곳이었지요. 그런 공간에 전단지, 사진, 자석을 덕지덕지 붙여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모으는 귀한 기운도 사라지게 되겠죠. 최소한 냉장고 바깥은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에 두기만 해도 알아서 돈을 끌어모으는 물건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수저입니다. 비록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내 자식은 금수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진짜 금수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풍수의 원리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풍수란 지형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운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독서실에 데려다 두면 조용한 학습 공간의 덕분에 한 글자라도 더 보게 되는 것처럼 일하기 싫은 어른도 일단 회사에 가면 나중에 퇴사하더라도 월급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학문입니다. 돈은 돈을 끌어당기기 마련이지요. 같은 맥락으로 금빛이 금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18K, 14K는 필요 없고요. 보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수저를 쓰면서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가짐과 자세로 식사를 하다 보면 돈이 주인을 알아보고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쪽을 금칠하라. 서쪽은 풍수지리에서 재물운을 관장하는 공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이곳을 금색으로 칠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부가 서쪽에 노란 장미를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려 2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방법을 따라한 사람 중에서도 5억짜리 당첨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노란 장미 하니까 떠오르는 거 있지요? 샛노란 해바라기. 이 해바라기가 생활하면은 물론 좋겠지만 그림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서쪽이 가장 좋지만 방위를 확실히 모르는 분은 그냥 현관에 걸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우 한보름 씨가 해바라기 그림을 놓은 후에 광고 계약을 따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 김혜준 씨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해바라기가 보이도록 그림을 걸어두었는데요. 그 후에 유명한 채준이라는 캐릭터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사주의 토의 오행이 맞지 않는 사람은 해바라기 그림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오늘은 내 돈을 빼앗는 물건 세 가지와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물건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하고 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